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도 대 힙합 시대 The Rappers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해서 해보려고 해요. 아, 요즘 제가 이거 리액션 비디오 하는 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본방송도 조금씩 봤어요. 가사 이해하지 못해도 되게 재밌더라고. 자,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막 BGA락에 이 대 힙합 시대 출연분을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BGA락이 샤라웃도 해줘서 고마워요. 자, 이번 시간에는 BGA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스타일의 래퍼의 퍼포먼스를 볼 거예요. 이분 되게 캐릭터가 독특하고 신선했어. 약간 올스쿨 바이브를 갖고 있는데 한글로 읽으면은 미려본인이라고 읽는 네임의 래퍼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닥터 뷰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거를 구글 번역으로 중국어로 해석을 하면 메이리 베이렌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가 나온 게 있어요. My name is Dr. Beauty라는 이제 뮤직비디오가 나왔고 그 곡을 여기 데이팝 시대의 경연에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를 또 정주행을 했거든요. 가사가 되게 현실적이었어. 나는 몇 살이고 뭐 어디에서 살고 어느 대학에서 다녔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좀 뭐 몸도 뚱뚱하고 이런데 나도 되게 멋있어질 수 있고 아직도 래퍼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뭐 나의 부모님은 이런 나를 이렇게 뭐 곱지 않게 보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약간 이런 바이브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근데 랩 스킬이 굉장히 탄탄하고 매력적인 구석이 되게 많아서 좀 알고 싶어지는 래퍼인 것 같아요. 미려본인 닥터 뷰리. 어찌됐든 이분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편집이 있을 거라는 거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 오랜만에 이 둔탁한 비트. 오리지널 음원에서는 이거보다는 톤 다운돼서 하시던데 여기는 좀 격양되신 것 같아. 제가 이분이 좋은 이유가 랩의 플로우의 변화도 다채롭고 연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 어우. 이런 TV쇼에는 뭐 트램 래퍼, 드림 래퍼 뭐 다 나와야 되지만 이런 올스쿨 바이브로 가지고 있는 래퍼들도 필요해요. 아, 탄탄해. 잘해요. 잘하는 것 같아. 뭔가 하고 싶은 래퍼로서의 그런 어떤 성공한 삶을 꿈꾸지만 뭔가 현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좀 생활 밀착형 가사들? 되게 자, 나 이런 거 재밌어. 재밌는 것 같아. 여기 부분 진짜 압권이었어. 들어보세요. 에이. 비트가 되게 펑키해요. 펑키해서 이분의 느낌이랑 찰떡이야. 너무 잘 맞아. 오. 표정 봐. 잘해. 야, 뭐 BGA 락이 인터내셔널한 플로우를 가지고 왔다면 이분은 올스쿨 바이브를 가지고 오면서 뭔가 현실적인 가사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또 여기에 잘 섞은 것 같아. 게다가 와, 이분 연기하셨어요? 연기자야? 표정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하면서 표정이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보면서도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이분이 제일인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제가 쇼미더머니를 보면서도 느낀 건데 퍼포먼스에 강한 래퍼들이 진짜 무섭습니다. 랩 스킬이나 이런 게 좀 다른 래퍼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도 퍼포먼스를 잘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런 래퍼들을 다 제낄 수도 있어요. 아, 이분 대단합니다. 좀 주목해보고 싶은 래퍼가 또 있어요. BGA락에 이어서 닥터 뷰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